세계 한인 청년 선교 축제 지킴 대회가 오는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뉴욕의 로체스터 지역 리버사이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킴은 새로운 1.5세 이사들을 영입하고 교회와 청년들의 다각적 연합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킴 운영진은 지난 1월 28일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제10회 지킴 대회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킴 대회 공동 창립자 김혜택 목사와 이동열 선교사를 비롯해 새로 영입된 이사들이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대회의 특징은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새로 영입된 1.5세 이사로는 큰빛교회 노희송 목사, 토론토 미랄교회 노승환 목사, 커버넌트 펠로우십 교회 정민용 목사, 동양선교교회 박영은 목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구성된 운영진을 바탕으로 기존의 리더십과 2세들을 연결하는 세계 한인 청년 선교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통 3,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지킴 대회의 특징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젊은이 중심의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차세대 청년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입니다. 모세 목사님만 참여함으로 이번 대회가 이제 1세 중심에서 2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5,000명 목표로 대회를 하는데 또 많은 기회 보내주셔서 정말 이 지킴 운동이 우리 꼭 이민교회가 해야 할 선교 다음 세를 세우는 운동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올해는 We are the messenger라는 타이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메신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엠베서더로 또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전체적인 주제가 프로그램 안에 녹아져 있게 되겠습니다. 지킴 대회를 통해 디아스포라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